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네, 프리티 곤님들 요즘에 잘 보내고 계시죠? 아, 요즘은 또 이렇게 거의 다 이렇게 해결될 줄 알았던 코로나가 또그 이태원 클럽으로 인해서 조금씩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네, 집콕에서 풀려나나 했더니 또 집콕이 언제까지 또 이어질지 많은 근심이 있네요. 네, 그래서 더욱더 또 저희들은 이렇게 다육이 키우는데 하초 키우는데 매달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지난주 주말에 벼르고 벼랐던 다육이 화분 사다 놓고 제가 이렇게 계속 분갈이를 못 해주고 있었는데 분갈이를 했습니다. 뒤에 네 가지 요 아이들 요거는 네 릴리패드고요. 릴리패도 너무 귀엽죠? 이것도 장미 문양 같이 생겨가지고 이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거죠? 네, 이거는 오렌지 에보니 제가 이렇게 풀분에 있을 때 많이 보여드렸던 오렌지 에보니예요. 이게 오렌지 에보니가 참 기특한 게 이게 처음에 데려올 때만 해도 이게 이렇게 자구가 하나만 달려 있었는데 옆에 또 자구가 이렇게 많이 달아주고요. 자구를 몇 개씩 달아주면서 진짜 이게 이거는 아주 대형 창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창 중에서도 이두 아이는 참으로 예쁜 수형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창들이 옆으로 쭉쭉 벌어지지 않고 이렇게 위로 쭉쭉 쫙쫙 도도하게 뻗으면서 이렇게 오므라드는 그런 모습이 참으로 예쁜 창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연꽃 모양처럼 이렇게 오므라드는 모습 너무 예뻐요. 네, 이것도 이제 점점 더 오므라들고 있고요. 옆에 이제 자구가 나와가지고 이제 조금 벌어질 가능성도 없잖아 있는데, 어쨌든 자구까지 달아주니까 너무 기특한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옆에도 자구도 달아주고, 여기도 달아주고, 여기도 달아주고, 네, 릴리패드도 예쁘죠? 깃잎적성이에요. 깃잎적성이 조금 특이하죠? 네, 요 깃잎적성도 참, 요게 참 이렇게 기특한 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어우, 여기. 자구 이거 원래 큰거 이거는 큰거 있었지만 요 밑에서 이렇게 자구가 또 나와주고 사방에서 자구가 나와요. 요 아이들은 네 그래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좀 있으면 자구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잎적성은 좀창 중에서도 이렇게 좀 여기를 만지잖아요. 그러면 생긴 거는 창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만지면 조금 부드러워요. 창보다는. 창들은 좀 이렇게 까실까실하고 좀 뾰족뾰족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뭔가 이제 좀 이렇게 뾰족뾰족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이 있어요. 매력 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깃잎적성, 몰개인, 네, 오렌지 에보니, 릴리패도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네 가지 쭉 분갈이를 오래간만에 해줬고요. 그리고 오늘 또 제가 이제 분갈이한 것이 있습니다. 리프토스인데요. 제가 이제 원래는 여기에 7개가 있던 리프토스를 여기 3개, 여기 1개, 여기 3개 이렇게 이제 분갈이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이 리프토스 그러면서 이제 분갈이를 하면서 제가 리프토스 키우기에 대해서 옛날에도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요번에 한번 리토스 이렇게 분갈이를 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했어요. 저도 이제 키우면서 이게 리토스를 3년 정도 리토스를 키워봤는데 그동안에 물웅병으로 간 아이도 있고 뭐 제가 리토스를 가지고 적심도 해본 적이 있고 많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요. 요게 이제 이렇게 지금 탈피를 두 개가 하고 있잖아요. 요 탈피를 하면 저는 이게 옆에 게또 탈피를 한줄 알았어요. 리토스는 이제 이렇게 탈피를 하고 나면 요게 이제 가운데 게 이제 남아 있고요. 요 옆에는 사그라들면서 없어지더라고요. 요게. 그래서 이제 요게 또 새로운 아이로 형성을 하는 거고, 요것도 지금 이제 탈피를 하려고 이렇게 갈라지고 있어요. 아직 가운데 아이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여기는 가운데 아이가 이렇게 모습을 나타내서 탈피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탈피를 하려고 이렇게 쫙쫙 벌어지고 있죠. 네, 그리고 요거는 지금 여기는 지금 가운데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조금 삐쭉 내밀고 있죠? 머리를. 네, 여기도 내밀려고 여기는 그냥 조금 벌어졌어요. 이건 좀 탈피하려면 좀 기다려야 되겠네요. 네, 이래서 이제 근데 이 립토스의 모양을 자세히 보면 진짜 이게 이렇게 무슨 바위돌이나 돌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립토스의 뜻도 이게 돌 얼굴이라 그래갖고 그 원래 본래의 뜻은 돌 얼굴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또 이렇게 속어로 막뭐 이렇게 여기 이제 좀 궁둥이 같이 생겼다 그래갖고 막 립토스 궁뎅이 막 이러기도 하는데 원래의 이 진짜 뜻은 돌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원산지는 나미비아라고 남아프리카 원산지예요. 고산지대가. 그래서 이제 고산지대에 그런 바위돌이나 자갈 그 사이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아이들이라서 요게 이제 조금 돌이나 바위하고 좀 색감도 비슷하고 생긴 모습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해충들 있잖아요. 벌레들이 요 아이들을 돌하고 구별을 못해서 이렇게 해충으로부터 또 피하는 그런 속임수로 이제 그런 돌 같은 데서 더 많이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요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살아나는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이제 바위돌 틈에서 이제 자갈 틈에서 이제 자라나는 것이겠죠. 립토스도 좀 물주기가 좀 중요해요. 물주기가 요게 이제 겨울이나 여름에는 물을 완전히 단수를 해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이제 봄이나 가을에 많이 성장을 해요. 그래서 리토스는 봄이나 가을에 이제 저명간수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쪼글쪼글했을 때요 겉이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요 아이들 물을 잔뜩 잘 먹어가지고 통통하고 다리미로 다린 듯이 아주 반딱반딱하거든요. 아주 쫙쫙 펴졌어요. 그런데 요게 이제 물을 줄 때쯤 되면 여기가 좀 쪼글쪼글거려요. 쪼글쪼글 거릴 때 이렇게 스프레이로 위에서 이렇게 뿌려주셔도 좋고 저명간수 해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요 아이들이 탈피할 때는 물을 주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요 아이들이 가을이면은 이제 꽃을 핍니다. 요 가운데서 꽃을 피어가지고 거기서 또 씨앗을 맺어가지고 요 아이들은 번식을 파종으로 합니다. 그래서 파종을 해서 또 이렇게 성체를 키워가지고 또 이런 모습으로 1년, 2년 만에 키워가지고 이제 또 이게 또 한, 지금 요거는 한 3, 4년 된 건데요. 요런 모습으로 이제 자라고 이제 다른 다육이하고는 달리 다른 다육이는 이꼬지도 되고 적심도 되고 적심해서 삽목도 되는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적심을 한번 해봤거든요. 이게 엄청 웃자라가지고 이렇게 위에를 반을 딱 잘라가지고 적심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조금 뿌리가 나오는 듯 하면서 개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적심도 안 되고 번식하는 유일한 방법은 파종. 그 방법 하나입니다. 리토스는 비교적 그냥 무심하게 놔뒀다가 가끔 물 주면 되는 이렇게 그렇게 키우기 어려운 것은 아닌데 이제 사람들이 너무 관심을 가지다 보면 오히려 물러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리토스는 이게 씨앗을 해서 파종을 해서 발화를 해서 굉장히 많은 개체수로 이게 요 아이들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립투스를 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부업을 하셔가지고 돈벌이가 될수 있는 그런 아이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립투스 키우기를 다시 복습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요 뒤에 네 아이 분갈이 예쁘게 한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요 아이들은 밑에 잎이나 중간 잎줌이 좀 쭈글거렸을 때 요즘에는 한 2주에서 3주 간격으로 물을 흠뻑 위에서 주셔도 되고요. 저명간수를 해주셔도 되고, 그 물을 주신 후에는 반드시 흙 마름이 되었는지, 이렇게 나무 젓가락 같은 거 있잖아요. 나무 젓가락 등으로 이렇게, 네, 찔러봐서 흙이 거의 묻어나오지 않을 만큼 됐을 때까지 잘 말랐는지, 체크를 해주셔야 아이들이 물웅병이 오지를 않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여름으로 갈수록 물웅병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특히 이 화분 속에 6월부터는 물을 완전히 말려가지고요. 화분 속에 물이 남아있도록 하시면 안 되고 여름에는 꼭 물을 아침 10시 이전에 주셔가지고 이 아이들이 햇볕이 강하게 비쳤을 때는 물이 거의 화분에 남아있지 않도록 좀 말려주셔야 됩니다. 네, 이래서 다육이는 가장 무서운 병이 물웅병이잖아요. 물웅병에서 네, 벗어나시면, 물웅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요 아이들한테 항상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으로 보살피는 수밖에 없어요. 요 아이들이
흙이 말랐는지 아니면 잎이 쭈글거려서 물고파 하는지 바람도 잘 통해줘야 되고 또 예쁘게 저희가 또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려면 또 은은하게 화상 입지 않게 햇빛에 달궈줘야 되고요. 참으로 이 아이들은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다육이에 대해서 또 매일 거의 뭐 하는 말이 거의 똑같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해도 부족하지 않는 것이 또 다육이 키우는 방법 아닐까 싶어요. 오늘은 이렇게 예쁜 아이들 보면서 또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